평면 위에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이 있나 봐. 그 다음에 이 반지름 2짜리 원 위에 세 개의 점을 줬어. 그리고 O2 위에 D라는 점을 줬고, 뭐 의미 파악을 해보자. 먼저 수직선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두 개를 대충 그려보자.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좀큰 원을 하나 그려놓을까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좌표를 두 개를 줬어. 두 개를, 여기를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위 어느 한 점을 C라고 했어. A, B.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의 벡터를 합쳐버리래. 이렇게 이 벡터랑 이 벡터를 합치면 평행사변형 법에 의해 합쳐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데, 뭐 원래는 이제 좀 다른 데로 벗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두 벡터를 원래 더하면, 원래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합쳐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B고 여기가 AC면 이 끝지점이 합벡터는 여기에 D가 적혀야 된다는 소린데, 그 D가 원 O2 위에 있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D가. 여기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고, 원래 합력을 구할 때는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합치니까. 그래서 AD를 이어보면 요 위에 있는 이 점을 문제에서 2라고 하랬어, 2.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건이 벡터 B2를 구해야 되지. 벡터 B. 자, 벡터 B2를 구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원조각 성질에 의해 뭐 직각도 눈에 띄기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그래, 뭐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길이를 뭐 4라고 보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인지를 했다면 여기가 4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 플러스 4, B라는 좌표로 잡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원방을 알고 있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게 4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 되겠지. 2루트 5니까 반지름이. 그러면 점 C가 얘를 만족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런 식도 잡아놓을 수 있고, 점 D가 이원 위에 있다라는 인지를 했으니까 또 대입을 해보지. 문제에 다 나와. 위에 있다는 말도. 그러면 이걸 밑에다 고스란히 적어서 한번 빼보면, 좌변은 뭐 8A 플러스 16이 남고 우변은 16이 남아서 A는 0이 돼버리는. A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근데 이제 2가 되겠네. 그래서 A가 0, B가 2니까 여기 좌표는 알고 보면 4,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선분 AD의 길이를 잡아보면 AD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여기서 여기까지. 36 플러스 4니까 2루트 10이라는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여기가 AB고 이쪽으로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근데 여기 세타를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거든. A와 D의 무엇으로? 이쪽으로 쭉 가보면 여기가 D가 있거든. A와 D의 기울기로 파악해도 괜찮겠지. A와 D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얼마야? A와 D의 기울기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네. 그 말인즉슨 여기도 3분의 1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3K로 잡으면 여기는 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길이는 4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 그러면 16은 3K의 제곱인 9K 제곱 플러스 K 제곱이 되지. 그래서 10K 제곱은 16이 되고, K는 루트 10분의 4가 되겠네. 그치? 유리하면 10분의 4 루트 10, 즉 5분의, 맞나? 맞지? 2 루트 10.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AD의 길이가 요만큼이거든. 그런데 AE의 길이를 우리는 알게 됐거든. AE의 길이가 지금 3K야, 3K. K가 지금 5분의 2루트 10이고. 그럼 여기는
2루트 10에 몇 배가처럼 되는 거야? 5분의 3배가 되겠지. 5분의 3배. 5분의 6루트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루트 10이면 여기가 2루트 10이면 여기가 그것의 5분의 3배야. 5분의 3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벡터 AD는 벡터 AD의 5분의 3배가 바로 벡터 A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길이의 비로를 찾아낸 거야. 그럼 이제 거의 문제가 종료되는 상황이지. 벡터 B2를 구하랬고 벡터 B2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벡터 BA로 갔다가 A에서 다시 2로 가도 되겠지. 그럼 BA 벡터는 마이너스 AB 벡터고 그 다음에 AE 벡터는 얘가 되는데 AD 벡터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 바로 벡터 AB 플러스 AC가 돼. 얘를 이제 전개해서만 살짝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벡터 AB 그 다음 플러스 5분의 3 벡터 AC가 되지.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은 게 뭐 이거지. 이걸 디귿만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냥 천천히 접근을 해보긴 할게. CB 빼기 CP, CB 빼기 CP, CB가 요 벡터고 CP는 이 벡터인데 이 벡터에 빼기니까 PB네. PB 그치? PB 벡터로 바뀌었어. PB 벡터의 크기, PB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는 언제 최소냐라고 봤더니 P가 어디를 돌아다닌대? 그냥 선본 A 위를 움직인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PB 벡터가 제일 짧겠지. 길이가 그게 1인 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CA와 CP의 내적이 일정하냐. CA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고 CP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지. 이 내적이 일정하냐를 봤더니 여기가 중요하지. 지금 길이가 이쁘게 주어지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30도가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는 60도가 되니까 이게 무조건 직각이 돼버려. 직각. 그 말은 선생님이 내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했지만 이 벡터를 기준으로 이 벡터를 어떻게 떨어뜨리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CA와 CP의 내적은 얼마로 일정하겠어? 당연히 CA의 제곱으로 일정할 거야. 일정할 수밖에 없어. 두 벡터가 이렇게 끝이 똑같아. 수직으로 때려버리면 그럼 무조건 이 벡터는 이쪽 성분으로 요만큼만 떨어지니까 얘가 제곱이 되는 형태로 돼. 그 다음에 DA와 CP의 내적 하부 최소값을 찾으래. DA와 CP? DA와 CP. DA와 CP. DA와 CP. 이 최소값은 뭐 이렇게 이제 도형이 예쁠 때는 좌표로 그냥 잡아서 그냥 풀어 버리는 게 훨씬 유익하지. 쌤은 이제 수직선 하나 이쪽으로 줄게. 이걸 0,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루트 3,0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좌표는 모르긴 몰라도 그냥 대충 A,B라고 잡으면 되고 여기도 참고로 탄젠트 때문에 Y는 루트 3X라는 식이 얻어지고 B는 루트 3A를 지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좌표 잡아야 되구나. 루트 3, 아니 맞지? 루트 3, 마이너스 1이겠네. 자, 그럼 먼저 벡터 DA 잡아내면 A에서 D를 빼야 돼. 종점에서 시점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 0이 될 거고 CP 벡터는 P에서 C를 빼야 돼. P에서 C를 빼야 돼. 그럼 A 빼기 루트 3, B 플러스 1이 되지. 자, 그러면 이것의 합은 A 빼기 2 루트 3, B 플러스 1이 되고 이 벡터의 크기 구하자. 루트 A 빼기 2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B가 루트 3A를 만족했어. B가 루트 3A. 여기는 어차피 이제 제곱을 하는 게 낫겠지. 루트 3A야. 그럼 여기는 루트 3A 플러스 1의 제곱처럼 되겠지? 그러면 3A의 제곱 2 루트 3A 플러스 1이 되네. 자, 안에 2차 함수로 이쁘게 나오지. 4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A 플러스 뭐 13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만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 값 찾아서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2차 함수니까 4 괄호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로 묶이고, 맞지? 그럼 절반의 제곱 생각하면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3이 더해져야겠지. 그리고 16분의 3을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이어봤자 4 A 빼기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고,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이게 얼마야? 4분의 52지. 그러면 4분의 49가 되겠네. 맞지? 4분의 49. 그러면 A가 이 값일 때, 이 값만큼일 때 가능할까? A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좌표상으로. 그래서 정답은 루트 4분의 49라는 최소값인 2분의 7을 가져야 돼. 2분의 7 맞네. 그래서 기역니은 ㄷ이다. 이렇게 풀면 돼.